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용문면 광탄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 좀 단층,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찾는 매물입니다. 단층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아담한 20평대 단층, 목조주택 매물 되겠습니다. 일단 주변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광탄리 마을을 지나서 이렇게 좀 들어오시면, 상단에, 외지인들로 조성된 전원주택 단지 내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주변 이렇게 보시면 뷰가 일단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고 대지 면적 170평이 넘는 면적, 여유 있게 좀 사용이 가능하고 계획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도 좀더 여유롭게 이렇게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증축이나 별채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여유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주변에 또 도보거리에 편의시설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다라는 게좀 장점일 것 같습니다. 용문 시내까지는 차량으로 5분에서 7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양평 시내까지는 한 15분,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본 매물 그러면 좀 오늘 매물 좀 눈여겨보시고요. 바로 외부하고 내부 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매물 지금 보시면 단지 내 도로 일단 먼저 보시면, 진입로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약한 500m 정도, 500에서 700m 정도 들어오는데, 예, 그 대부분의 구간이 2차선 도로로 돼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 굉장히 잘돼 있고, 약한 150m 정도 구간이 좀 도로폭이 좀 좁아요. 예, 그 구간만 지나면 이렇게 다시 단지 내 도로로 굉장히 좀 교행 가능한 널찍한 도로로 포장이 잘돼 있고, 이렇게 좀 완경사지로 올라오시면, 예, 밑에서 세 번째 주택 되겠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요 바로 정면에 보시면 바로 요 주택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펜스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절대 내부를 볼수 없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 대문 열고, 대문 열고 들어가시면 바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주차장을 좀 굉장히 여유롭게 좀 해놓으셨어요. 지금 포장되어 있는 이 부분에만 3~4대 주차가 가능하십니다. 예, 이렇게 3~4대. 그다음 요 마당까지 하면 한 5대는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요 주차장 있는 부분에 보시면 또 굉장히 수령이 돼 보이는 자작나무가, 식재가 돼 있는데, 굉장히 멋있네요. 예. 제가 자작나무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굉장히 멋있습니다. 요 낙엽 소리, 바람에 날린 낙엽 소리도 굉장히 운치 있고, 그리고 요 주차장에 이제 정화조 매립되어 있고요. 주택의 뒷부분에 지금 판넬로 확장된 부분이 보일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별도의 보일러실 마련돼 있습니다. 주택의 뒷부분은 지금 뒷집 그 보강토로 옹벽 작업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예,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넓게 예, 좀 두셔가지고 습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주택의 뒷부분 보시면 이끼가 끼거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파쇄석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부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주차장 있는 부분 네.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잔디가 없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택의 전면부 이렇게 보시면 단층 주택이고 전체적으로 전면에는 스타코 마감되어 있고요. 박공형 지붕에 징크 그다음에 대부분 징크로 좀 마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현관 앞쪽에 이렇게 렉산으로 포치 구성해 놓으셨고, 방부목 데크도 일자로 길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전면부도 보시면 소나무도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조망권은 주택이 있긴 하지만, 주택 부분하고 좀, 이렇게 뭐죠? 방향을 좀 다르게 하셔가지고, 거실에서 보이는 조망권은 충분히 다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모님은 지금 여기에 차를 주차를 하셨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세입자분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거주하고 계신데 세입자분이 지금 텃밭을 굉장히 넓게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배추도 이렇게 좀 심어 놓으셨는데 이제 처음 이렇게 좀 농사를 해보신 부분이 있어서 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넓은 텃밭을 이렇게 조성하셔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전면에 여기 별채가 하나 있습니다. 예, 창고 혹은 게스트룸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손님이 오시거나 자녀분들 가끔씩 오시면 이 부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채가 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이 부분 철거하시고 예, 제대로 좀 또 지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야외 수도가라든가 이런 부분, 예, 전면부는 이제 자연림 상태입니다. 임야 자연림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 숲으로 좀 일궈져 있고요. 여기에 닭장도 있어요. 닭장 1000개 10마리가 좀 넘는 닭들이 있는데 상당히 조용하고 아침마다 여기서 아주 신선한 계란을 공급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대부분 닭을 조금씩 키우시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다고 하세요. 주변 분들하고요 어떤 마찰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에서 보시면 상당히 텃밭이 넓죠. 넓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은 올해 김장은 여기서 이제 다 하실 예정이신가 봐요. 자, 외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둘러봤고 비가 오는 관계로 제가 빨리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들어가시면 전실 이렇게 돼 있고요. 좌측에 신발장,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루바 마감이 돼 있네요. 정면에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시공돼 있고, 자, 좌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이렇게 돌아오시면 보시면, 자,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방이 이제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이렇게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향이 남서향으로 이렇게 창이 나 있기 때문에 일조량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붙박이장도 자 시공이 다 돼 있습니다. 나오셔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1층에 공용 욕실이고요. 욕실 사이즈가 뭐 예 상당히 넓습니다. 넓게 잘 돼 있고 지금 현재 세입자분이 오시기 전에 이 욕실 같은 경우는 전체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타일이나 이런 부분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천장은 편백나무 루바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정면으로 가시면 이제 예, 넓은 굉장히 넓은 거실 공간이 이렇게 펼쳐지고요. 우측에 예, 거실 바로 그 데크로 나갈 수 있게끔 창을 넓게 빼 놓으셨고, 역시나 이 거실 창 기준으로 남서향이에요. 남서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면에 이렇게 보시면 오픈형으로 주방과 거실이 오픈형 구조로 거의 뭐 정사각형 모양이네요. 이렇게 굉장히 좀 넓게 느껴져요. 느껴지기가 굉장히 넓게 돼 있는 거실과 주방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좀 놓으셔가지고 예, 뭐 집 사이즈에 비해서는 주방이 굉장히 넉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가스레인지, 삼국 가스레인지 빌트인 돼 있고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자 빠뜨릴 수 없는 예, 다용도실, 세탁실 겸 다용도실, 여기도 냉장고 하나 더 이렇게 놓으셨고, 전체적으로 타일 마감 되어 있고 천장 편백 루바 마감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자, 굉장히 넓은 거실 공간 이렇게 보셨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안방입니다.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굉장히 안방 사이즈가 넓어요. 넓고 지금 이 안방 같은 경우는 향이 남동향, 예, 남동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나 해는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간이 하여튼 뭐 예,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네요. 넓고,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은 욕실로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 이제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화장대가 있는 공간이 있고, 자, 좌측으로 돌면 자, 유리문으로 또 이렇게 안방의 욕실, 안방의 욕실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천장이 역시 루바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거의 뭐 안방이 뭐 그냥 예, 워낙 넓기 때문에 방은 두 개라는 게 좀 아쉽긴 해요. 방 사이즈가 이제 예, 방 개수가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안방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한 2인 가족 정도, 2-3인 가족, 예, 2-3인 가족이 딱 적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본 매물은 어쨌든 계획관리 지역에 대지가 170평이 넘기 때문에 2층으로 증축을 하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조라서 뭐 간단하게 좀 공사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별채 증축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용문면 광탄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 소개시켜드렸고요. 일단 구조 자체는 본체와 별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별채는 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단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창고로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닭장 요건 아마 원하시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거는 옮기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아침마다 신선한 청계를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 세입자분이 거주 중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관리된 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좀 좋으신 분 같고 내 집처럼 이렇게 좀잘 가꿔져 있는 모습을 좀 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세입자분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협의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주를 원하시는 분 혹은 전세를 안고도 매매가 되긴 하겠지만 그 부분은 좀 협의를 하시면 충분히 좀 바로 입주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 세입자분하고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예, 그런 부분은 좀 협의가 될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여드렸고 예, 저는 좀 추천은 드려요. 예, 좀 추천은 드립니다. 예, 개인적으로 주변 뭐실 거주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 용문 초등학교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 집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편의시설 인근에 다 있어서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기로 하고요. 항상 좀 건강 조심하시고 양평이 이제 11월부터 아마 겨울 시작이라고 예,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춥기 때문에 오실 분들은 그 전에 빨리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이제 내년으로 좀 넘어가야겠죠. 네,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기로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